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에 새롭게 추가된 암행 순찰차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워스터 4인승의 위장 크루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은 $2,960. 그렇다면 구입 클릭! 자, 이것이 바로 바필드 위장 크루저. 재현을 보시면 최고 속도가 4칸 조금 안 되고 가속력 2칸 반, 그리고 마찰력은 3칸 조금 많이 넘고 이동산 제용이 시민차 치고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민차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이 바필드 스테니어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차가 맞을 겁니다. 클래식한 미국 차의 얼굴. 이 사람들은 범죄를 발견하면 그냥 자동차를 때려박거든요. 따라서 앞에다가 방철 철제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튼튼한 거,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아마 그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대형 세단의 뒷모습,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폴리스 크루저 쓰여 있고요. 이동산 모델이 딱각 빅. 그렇지. 오마이갓. 이것이 바로 이 차량의 엔진. 보시면은 경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고배기량 엔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세단 중에 가장 커요. 뒷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트렁크에다가 두 명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시고 납치 스타트. 가자 가자. 오 오. 뒷좌석은 시트가 이렇게 직각이고요. 가운데 철창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경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같은 경우는 평범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달려있어요. 무전기 이런 것들, 사이렌, 오 연타, 와왕,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다른 사이렌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후림구동.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잠시 시험을 해볼 게 있어요. 이 시민들이 경찰을 보고 차를 멈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끊이질 않은 로스산토스, 오늘도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헤이! 경찰이 시험했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야. 정지 정지. 잠깐 스탑. 내리세요. 앞에다가 자 이제 벌금 딱지를 붙여드리겠습니다. 5만원 됐어.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고 다니라. 다음에는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아, 스타트가 상당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시민차 중에서 중급? 이래가지고는 범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형사 복장을 입어볼 거예요. 다들 옷가게로 집결합니다. 여러분들 가죽 자켓 아시죠?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아, 선수 입장. What the fuck?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형사 느낌 나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입을게요. 회색 JC 청바지 꾸미면 안 돼. 아, 이거 좋아요. 갈색이 이쁘다고요? 갈색 자켓? 이걸로 할까? 초콜릿색. 오, 8433님 나랑 똑같아. 자, 선수 입장. 이 사람 얼굴도 형사 같아. 잠깐, 배우들은 다 모였나? 자, 이쪽에서 단체 사진 하나만 더 찍어볼게요. 오, 뒤에 범죄자가 있는데. 자, 준비하시고 체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왼쪽. 오, 뭔가 살짝 주네요. 왼쪽. 이건 뭐 자동차가 아니라 탱크를 운전하는 것 같은데. 초반 가속력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굉장히 자동차가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왼쪽 묵직하고 이런 것도 속도 많이 줄여야 들어갈 수 있고. 드리프트 나이스 샷.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안 들어가지는구나. 어벤져 불러야겠다. 준비 됐습니까? 네그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경찰 장비. 기본적으로 이 범퍼가 달려있는데 얘를 뗄 수가 있습니다. 떼버릴게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블랙, 그리고 여기다가 펄광택을 넣어드릴거예요. 크림 넣어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면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완전 시민차예요. 여기서 이제 범죄 만났다. 그럼 바로 라이트 켜고 잠깐 스타 불법 튜닝. 이렇게 잡는 거지. 여러분들 근데 개조하니까 성능 좋아졌어요. 빨라 이거 진짜. 핸들링은 뭐 그냥 똑같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경찰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리프 크루저, 경찰 크루저, 임포테 듀카, 인서던트, 윌라드 유도라, 딩카 스고이, 우베르막트 사이퍼, 아니셀레지, RHA, RCV, 밀스펙 패트리어트, 경찰 라이언, 알바니 BSTR.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이 터지면 출발입니다. 1 가자 스타트. 가자. 아, 스타트 좋지 않았어요. 상당히 묵직한 느낌. 앞에 있는 기본 경찰차보다 살짝 속도가 지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이팅 가야지. 가야지. 제 뒤에 차가 있는지 볼게요. 보시면 제 뒤도 차가 있긴 해요. 뭐 유도라, RCB 이런 차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일반 경찰차를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안 돼.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저는 한 10등 정도. 아니 근데 이 차에다가 지금 한 300만 달러 때려박았는데 성능이 너무 안 나오긴 하네요. 알바니 VSTR 1등, 딩카 스고이 2등, 3등은 뭐죠? 사이퍼. 자 그러면은 앞에 1, 2, 3등만 빼고 다시 보겠습니다. 기술 금지 가자. 아니 왜 일반 경찰 라이엇보다 내가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 일반 경찰보다 느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뒤쪽에 셰리프 크루저 쟤보다 빠르고 경찰 라이엇을 제가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차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미션 컴플리트. 얘가 1등 하였네. 어? 스테니어 에릭 크루저 얘가 460만 달러 350만 달러고 제 차량이 296만 2500 달러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경찰과 도둑을 해보도록 할 건데 하수구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세팅팀은 고속도로에 있는 하수구 입구로 가시고 다른 팀은 카지노 밑에 하수구 출구로 간 다음에 제가 이제 레이스 시작하면은 하수구로 진입 그 안에서 싸울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배우들을 모두 모아봅시다. 선수 입장 전투 시작. 전투 시작 출발 보러 갑시다 여러분들. 자 출발 출발. 자 권총과 라이플만 사용 가능하고 폭발물 사용 금지. 모두가 올려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야지. 아 살았지. 죽을 사람 없지.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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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자 기럴린 차 타고 갑시다.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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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너무 멀리 가지마.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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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샷 숨어 숨어 숨어. 이번에는 범죄자를 꼭 잡아야 돼. 꼭 진입. 아 맞아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세팅 컷. 어 죽었고요. 들어와서 생존자가 있는지 볼게요. 잠깐 스탑. 세팅팀 생존자 없음. 도둑팀 승리. 끝났어요 여러분들. 졌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위장 크루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감성이 중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경찰 허전. 어? 프로님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팀 대표와 도둑팀 대표 1대1 한 번만 갈까요? 경찰팀 대표가 저라고요? 그리고 도둑팀 대표는 구매이저님? 제가 이기면 카페를 먹겠습니다. 아니 이런 젠장. 다들 팝콘 준비해 주시고요. 종목은 망치전 어떠십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정정당당하게 전투 시작! 전투 시작! 잇! 잇! 나 제가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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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지. 아이 다시 다시. 후. 자 이것이 실력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승부. 한 판만 더 합시다. 사실은 제가 불샤크를 먹었거든요. 프로님 페리코 피스톨 있습니까? 이게 장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총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벽 하나 놓고요. 구르기.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거지 도대체? 헤드라인! 나이스! 샷! 호!